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간입니다. 자, 봄의 어원은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나날이지만 화사한 봄 기운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애톡쇼 주제는 코로나 국면 중소형주 투자 아이디어 찾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키움 리서치 센터의 자랑은 저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성장기업 분석팀의 김상표 팀장 그리고 한동희 연구원, 남현정 연구원 이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이 세 분은 정말 그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기 때문에 외부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송혜교를 닮은 남현정 씨 그리고 우리 박서준을 닮은 가장 핫한 우리 한동희 연구원 그리고 김용만을 닮은 우리 김상표 팀장님 이 세 분을 가지고 아주 유쾌하고 상쾌한 방송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이는 라디오인데 보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망원렌즈로 당겨서 굉장히 가까운 것 같고 이쪽은 굉장히 멀리 보이는 약간 그 원근법에 착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카메라는 상당히 정상이고 우리는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오늘도 삼행시를 시작으로 청취자분들의 귀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어요. 우리 처음 준비한 분 우리 남현정 연구원님. 네. 뭘로 준비했어요? 저는 제 이름 남현정으로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삼표 팀장님 운 한번 띄워주세요. 남. 남 탓하지 말고. 아, 좋다. 현재 본인의 삶에 충실하세요. 정. 정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 준비했네, 준비했네. 우리는 이런 코드 아닌데. 아, 너무 FM다운 우리 현정 씨다운 삼행시. 좋았습니다. 자, 우리 박서준을 닮은 한동희 연구원. 뭘로 하겠어요? 스몰캡? 예, 저는 스몰캡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띄우죠. 스. 한 거예요? 네. 뭘? 네. 뭘 사야 될지 모를 땐 아. 캡. 캡숑참 키운 스몰캡. 아, 좋아. 아, 느낌 있어. 어이, 젊은가인가. 우리 김상표 팀장님도 벗어날 수 없죠. 뭘로 하시겠어요? 저는 센터장 가겠습니다. 도전하겠다. 좋습니다. 아, 도전의 미남입니다. 자, 센. 센터장님. 터. 터질 것 같습니다. 장. 장난 아닙니다. 아, 싸고. 그럼 잘 나가다 좀 약간 저질 방송으로 마무리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자, 한번 좀 웃고 가자는 의미에서 삼행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스몰캡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그 공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표 팀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게 되면 요즘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고 거의 신조어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월 24일 이후로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무려 17조를 팔았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이 15조를 샀더라고요. 여기서 느낀 거는 참 개인들 돈 많은데 나는 뭘 했나 이런 소외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얘기되는 이러한 큰 수급의 흐름에 있어서 과연 이번 싸움이 개미들의 승리로 끝날 수 있을지 우리 김상표 팀장님의 해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맨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 이 말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때 어땠죠 결과가 동학 농민운동. 아, 근데 저는 근데 사실 그 용어 반대예요. 왜냐면 네. 동학운동이 아시겠지만 이게 외세 저항을 한 그 봉기였지만 사실은 실패로 끝났고 우리 많은 민초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안시성 개미싸움 내지는 명량 개미싸움. 우리 좀 승리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저쪽으로 동감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최근에 동학 그 개미운동 이게 워낙 이제 그 기세가 좋다 보니까 어떤 펀드 매니저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동학 개미 운동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이제 일본까지 집어 삼킬 기세다. 야. 정말 이제 그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좀 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예. 3월 달에만 거진 한 24조 예. 정도의 이제 뭉칫돈이 주시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뭐 결과를 냈고요. 예. 이게 사실
전쟁과 전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초반의 전투는 아주 성공적으로 개미들의 승리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상당히 승률이 높아 보여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을 보시면 정말 우량주를 삽니다. 예, 예.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예, SK 하이닉스. 예.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일단 레버리지 상품을 정말 많이 사드렸고요. 코스닥에서도 단연 코스닥 레버리지 테프. 그 다음에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한 바이오 종목을 상당히 골고루 샀던 걸로 이제 수급 현황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이 현상이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 기회를 발견한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주식 투자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상황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이제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편식이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단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룹사가 있는 그 증권사에서 그 그룹을 사기 위해서는 그 해당 증권사를 이용해야만 주식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업무가 마비가 되고 그 말은 이제 전문적인 투자 지식 없이 그 묻지마 투자가 벌써 횡행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적절한 가격대로 내려와 있는 우량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 투자 말고 이제 급변동이 심한 가운데 변동성 높은 주식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좀 제시를 하고 싶은 종목들은 그래도 정말 싸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종목들을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동학 개미 운동의 아직 싸움의 초반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현명하게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패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항상 이러한 수급 싸움에 있어서 개인들이 패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좀 우리가 승리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들도 주식에 성공을 하고 우리 키움증권을 많이 이용해 주고 저희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그리고 또 이 선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이 한가운데 있는데 중성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바이오 쪽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예, 예. 바이오 쪽은 뭐 좀 이따가 남현정 연구원이 그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실체 있는 그리고 정말 코로나19 관련돼서 실제로 뭔가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잘 찾아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진단 키트가 이제 워낙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제 우리도 진단 키트 한다라고 예, 예. 발표를 했었고 실제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한 5개에서 6개 기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확진자 수가 좀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진단키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이나 치료제의 순서대로 갈 텐데 순서가 빠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신약 갖다가 이제 승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렘데시브리가 내일 모레 이제 예. 결과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약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이 원천적인 해결법은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모더나나 이노비오 그리고 바이오엔텍 같은 그 백신 개발 업체들이 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과 일하는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 우리 김사표 팀장님이 얘기하면 약간 약장사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신뢰가 가는 남현정 연구한테 좀 더 우리 예. 신뢰 있는 정보를 들어보도록 하고 바이오 아닌 업종에서의 예. 투자 전략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일단 주철이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는 실체 있는 거에 집중하자. 실체 있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언택트 수혜주 그렇죠. 상당히 예. 많이 이제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사실 B2B 기업들 그리고 B2C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이 다 언택트 회사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즈니스 자체가 일반 소비자와 대면이 없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언택트 수에 많이 반열이 오르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은 우리 생활 뭐 일상부터 해서 뭐 업무 측면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꿔놓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펀더멘탈과 이제 그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건이 연관성이 상당히 높고 기술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들 잘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아직도 시장에서는 언택트 수혜주들 그 찾기가 한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희 그 오늘 발견된 보고서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수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IT일 겁니다. IT. 네, 중소형 IT가 워낙 좀 그 가격 조정이 심하게 일어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는 그 반등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럴 때는 오히려 그동안 사고 싶었으나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기업들 위주로 해서 그 저가 매수에 나서 보는 게 상당히 좀 현명할 거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다시 한번 이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불거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미리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을 찾아놓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지금 유동성 위기가 같이 좀 이제 불거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지금 유동성 그 위기의 한가운데 그 현금을 많이 주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달러도 요즘에는 어지간하면 이제 그 내놓지 않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경쟁력 강화나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기업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지만 그 어려울 때 치고 나가는 능력도 결국에는 다 현금 보유량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사들이거나 하는 외부 성장 측면에서도 현금 보유량은 상당히 좀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배당 성향이 좀 높고 현금 비중이 시총 대비해서 높은 기업들 이번 판에 미리 찾아놓자라는 예. 게 이제 저희 중소형주 전략입니다. 본인이 찾아주진 않고 찾아보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면서 어쨌든 큰 예. 틀에서 우리 김상표 팀장님이 방향을 제시해줬어요. 바이오 쪽에 옥석을 가려야 된다. 언택트 관련주 유망하다.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그 IT 기업 접근하자. 그리고 재무 구조가 우량한 업체 선별하자. 이렇게 크게 그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장 우리 또 믿음이 가는 남윤정 연구원님. 그 지금 바이오 업종이 가장 핫하고요. 네네, 우리 그렇습니다. 2015년을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사실 묻지마 투자 경향이긴 했지만 실제로 주가도 또 상반기가 좋았단 말이죠. 자, 이번에도 그런 일종의 묻지마 투자 전략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단순히 회사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또는 특정 신약개발 회사와 유사한 기업명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실제 파이프라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길게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작년 SK바이오랜드, SK바이오팜의 사례를 봐더라도 SK바이오팜의 뇌졸중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화장품을 하는 SK바이오랜드의 주가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묻지마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네. 거죠. 예. 그러나 지금은 다시 그 SK바이오랜드의 기본 주가로 아직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5년 사이 바이오 전체 섹터에 대한 급등과 급락을 모두 경험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점차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며 평가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몇 번의 급등락이 섹터의 건전성을 저는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코로나 수혜주의 경우에도 코로나 진단 키트, 코로나 치료제로 랑분되어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성 또는 전문성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의 경우에도 5분에서 10분 내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하는 뭐 수젠텍, 바디텍 매드 같은 회사가 있고 1시간 이상 걸려서 정확도를 90% 이상을 요구하게 되는 유전자 분석을 하는 젠큐릭스 같은 회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치료제의 경우에도 말씀 주신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히 백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상이 거의 아무리 빨라도 2년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단기 투자를 보기보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아, 네, 아니요. 되게 목소리도 좋고 전달력이 좋아요.
뉴스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상표 팀장하고 너무나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주로 우리 남현정 연구원한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바이오 업종에 옥석 가리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바이오 업종도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일단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를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연구 개발, 그 회사의 연구 개발 이력일 것입니다. 즉 이 R&D 연구를 이끄시는 분들이 무엇보다 얼마나 그 분야에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진행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의 경우에는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고난도의 기술 집약형 사업입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업을 하던 업체가 갑자기 바이오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아웃을 기대할 수 있는 임상 초기 단계 업체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언맷 니즈가 높은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나 또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치료제를 넘어서 이중항체와 같이 어떤 약을 갖다 붙여도 쓸 수 있는 플랫폼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뭐 예를 들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빠르게 해외로 라이선스 아웃되는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드리자면 뭐 연구개발자의 이력 그리고 임상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바이오텍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정리까지 해주니까 진행자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바이오 관련 노래가 있잖아요. 바이바이 바이바이오. 이런 반응들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우리가 종목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종목들은 4월 2일 발간된 우리 스몰캡 월보에 다 그 제시된 종목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똑똑이 남현정 연구원께서 이번 월보 추천 종목으로 바이오 업종에서는 LNC 바이오를 추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추천 이유를 또 한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죠. 아, 네,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인체 조직 이식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입니다. 이 인체 조직 이식제라는 게 듣기에는 참 어색한 단어이실 텐데 인체 조직 이식제. 네, 네. 예. 쉽게 말해서 뭐 피부 이식제, 화상외과에 쓰는 피부 이식제 또는 정형외과 수술실 쓰는 뼈 이식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인체 조직 이식제를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정부의 조직 가공 처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워낙 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 조직, 뭐 뼈 조직 중에서도 피부 조직 국내 점유율 마켓쉐어 5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 중국 진출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 인체 조직 이식제가 굉장히 언더 마켓에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허가를 받고 이제 허가를 받고 나온 처방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동사가 CFDA 허가를 받은다면 충분히 독점적인 선발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올 4월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같이 참여한 파트너사가 중국 시총 8조 규모의 가장 큰 투자은행인 CICC라는 회사입니다. 이 CICC 회사의 경우에는 비록 투자은행이긴 하지만 사외이사로 관련 뭐 CFD의 임원진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같이 허가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꼭 사고 싶은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믿음간 우리 남현정 연구원. 키움 스몰캡의 자랑이네요. 요즘 너무 대비가 돼요. 목소리도 그렇고 좀 외모도 좀 너무 그 원근감의 차이가 좀 커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그 한동희 연구원한테 또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모든 걸 삼켰는데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도 분명히 여기서 예외가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이 코로나19 영향이 이 정도로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줄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이제 모든 뭐 글로벌 산업재해 생산 공장인 중국이 가동을 멈추고, 그래서 이제는 뭐 공급단에 좀 영향이 좀 지연되는구나 정도 했던 게 이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면서 이제 수요가 맞습니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 균형점은 더 밑으로 가게 되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 효과가 이제 꽤 길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좀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라고 하면 보통 뭐 메모리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대부분 다 뭐 모바일 서버에 집중이 많이 돼 있고 특히 지금 모바일 수요가 많이 지금 레벨 다운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올해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에 베팅을 하면서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올해 계획된 투자들이 있었는데 그 투자들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들은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를 해야 이제 그걸 이제 수익원해서 그렇죠.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그 리스크가 당장의 어닝은 뭐 중요하진 않고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하니까 좀 주가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차별화되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이미 벌어진 이 상황은 뭐 개인의 힘으로 타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다 뭐 국내 수혜주가 많지만 글로벌 수혜주이거나 아니면 업황은 둔화가 되고 있지만 기술 발전의 트렌드에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체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좀 다칠지언정 덜 다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평소에 장이 좋을 때는 비싸가지고 바라만 봐야 되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중장기적으로 장을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요. 이렇게 다 같이 급락한 상황에서는 너무나 사고 싶었지만 살 수 없었던 종목들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IT 세트 수요가 약해지니까 반도체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투자 쪽은 약간 위험 요인이 부각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그 평소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그 고평가된 종목들을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자 그렇다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중에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일단 오늘 발간된 종목에 수록을 했는데요. 일단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랑 그리고 파크시스템스라는 두 가지 회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컨셉과 좀 부합한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고요. 항상 좀 하이밸류 주식이다 보니까 참 좋아서 갖고는 싶은데 과연 이게 밸류가 어디까지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퀘스천마크가 항상 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이 좋을 때는 뭐 같이 가는 건데 장이 나빠지면 또 저희 또 비싼 건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리스크 때문에 너무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종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오테크닉스와 파크시스템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그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거나 글로벌 플레이어거나 이런 경쟁력이 탁월하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해 주신 이오테크닉스와 파크시스템스가 미인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두 회사의 그 투자 포인트도 한번 같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 일단은 이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뭐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모두가 좀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 글로벌 트렌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오테크닉스는 그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보통 이제 그 반도체 칩에 이제 글씨를 쓰는 마커 그리고 구멍을 뚫는 드릴 그 잘라주는 커터 이런 후공정 장비가 메인입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이런 후공정 장비들 많이 밸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 업황 둔화 리스크에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점점 이 반도체 패키징이 모양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고요. 칩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칩을 한 대 모아서 원칩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점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양이 다양한다는 것은 더 여러 가지 모양을 자유롭게 형상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커팅 기술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이걸 다이아몬드 휠로 커팅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크레이 가거나 정교하게 자를 수 없었던 니즈가 생겼는데 점점 이제 이 칩 패키징 방식이 레이저를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뭐 5G 이런 등등등 하이엔드 칩에 대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는 레이저가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업황은 뭐 둔화될 수 있겠지만은 하이엔드 시장에 대한 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라면
이 국내 투자 글로벌 투자 감소 사이클에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반도체 처음으로 전공정 장비에 진입을 할 것으로 후공정 위주로 하다가 이제 전공정까지 네.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네. 여러 말씀이세요. 기사에도 좀 언급이 됐던 아이템이긴 한데 이제 그 반도체 D램 원진화노급에서 이제 레이저 어닐링 좀 지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원진화노의 D램을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해서 올해부터 좀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장에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아이템이니까 예. 이거는 원진화노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LPDDR5나 DDR5의 핵심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쪽 하이엔드 칩에 대한 이 공정 개발과 그리고 이제 다른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투자는 온고잉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바라봤을 때는 일단 업황 둔화는 리스크는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지만 네 충분히 올해 어닝 성장이 훼손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니까 올해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7배까지 성장한 516억 원을 추정이 났어요. 예. 실제로 그 코로나 때문에 업황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경쟁력에 기반해서 올해 큰 폭의 실적 도약이 예상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오 테크닉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파크 시스템즈도 한번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예, 여기도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자현미경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전자현미경이 보지 못했던 더 미세한 이제 이런저런 어떤 시료의 형상이나 이런저런 공정상의 뭐 디펙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보게 해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게 이제 2년 전부터 반도체 업체로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지금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반도체에 속해 있지만 이 원자현미경은 이 물량 증가를 위한 생산 장비가 아니라 본인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공정에 대한 검수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로 지금 시장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업황의 둔화, 투자의 감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만큼 수요가 따라오지 못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만 이쪽은 앞으로의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선행 과제를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회사의 매출액 변동과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으로의 침투도 아직 초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초기 효과까지 감안하면 업황이 둔화될 수 있겠지만은 회사의 성장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우리 한동희 연구원이 굉장히 그 평상시 음주과무에 능한 연구원인데 주식 얘기만 하면 굉장히 진지하게 또 변하게 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간 우리 한동희 연구원의 얘기였고요. 자, 우리 마무리를 할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뭐 김사비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일단 그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분기 실적 추정이 최근에는 좀 그 많이 나오겠진 않은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은 수익 추정이 좀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그 주가가 워낙 이제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지금 바라볼 때는 앞으로 추정치들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쌌던 종목들이 지금은 비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쌌던 종목들이 뭐 지금은 좀 다른 양상으로 또 그 투자 포인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그 영향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아무도 승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이제 끝이 있는 싸움이라면 기업 추정치의 변화나 투자 포인트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이번 2분기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2분기가 실제로 그 수요 감소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가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반대로 하반기에는 이연된 수요가 회복되게 되면 실적 회복성도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2분기가 가장 안 좋은 시기라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물론 주가도 이 부분을 지금 선행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성주는 이번 하락장에서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분명히 그 옥석 가리기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장 기업 분석팀에서 바라본 5개 가까운 종목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골이 깊었던 만큼 향후 반등장에서 산이 높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 오늘 세 분 그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